안녕하세요. 모범 택시 내비게이터 이소미입니다. 네. 어, 택시! 어, 예. 타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편해라.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네, 오늘 어디까지 가시죠? 네, 무지개 운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근데 무지개 운수는 왜 가세요? 뭐 하는 곳이죠? 아, 네. 택시 회사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 손님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지만 또 이 무지개 운수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네, 우리 억울한 피해자들을 전화 한 통으로 시원하게 사적 복수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맡고 있거든요. 얘기해 줄래요? 왜 죽을 만큼 억울한지. 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오이패스 시작합니다. 이런 놈들이 사냥당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사라져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모범 택시 관련 수사하고 계세요? 이 사건의 실체적 정의는 과연 실현되었는가? 그 모범 택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3초 안에 대답하는 스피드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운전해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그 기사 식당. 돼지불백 먹고 싶어요. 아, 맛있죠. 그냥 김도기 대 이재훈. 싱크로율은 몇 점일까요? 싱크로율이요? 싱크로율은 30점. 왜죠? 거의 뭐 비슷한 게 없어요. 네, 비슷한 게 없고 그냥 이 친구는 참 왜 이러고 살까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 내면에 특별한 모습들이 있어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김도기 기사가 다양한 또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진짜 굉장히 좀 과묵하고 말수도 좀 없고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도 좀 있고 대면대면한데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편으로는 또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저와는 진짜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참 저는 자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매번 인생캐를 갱신하는 배우 이재훈님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나 이재훈은 김도기가 되기 위해서 이것까지 준비했다. 시원하게 밟아보기도 하고 거칠게 막 핸들도 막 꺾어보고 심지어 제가 드리프트를 해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 김도기 기사가 굉장히 운전을 거칠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런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막 180도를 돌아서 막 후진도 하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할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연기하면서 해냈다라는 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컨셉 조심하세요. 어이쿠. 네. 모범택시에서 김도기 외에 탐나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 강하나 검사님, 사회 어떤 이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해결에 나가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 이솜을 처음 본 첫 인상은? 첫 인상? 첫 인상. 굉장히 도회적이었어요. 예, 대본 리딩 현장에서 딱 봤었는데 블랙으로 착 입고 오셨을 때 되게 뭔가 포스 있다, 뭔가 에너지가 남다를 것 같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약간의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몇 번 뵙다 보니까 그렇게 러블리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럼 지금 가장. 이거 가방 뭐야? 출발!
다시 서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이 되면 네. 이재훈한테 주고 싶은 배역이 있을까요? 많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냥 또라이? 네.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겨주고 싶어요. 네. 본인에게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서 요즘에 자꾸 집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표출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 김도기가 하는 그 캐릭터 역할에 좀 투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범 택시로 가는 지름길이 여기 있네요. 이재훈이 뽑는 모범 택시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이야기가 정말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머리를 쓰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공감하면서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나.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무지개 훈수에 도착했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밤 10시 기대해주세요. 모범 택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도 안 찾는데. 하하하. SBS